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다리 다쳐 깁스하고 다니느냐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요. 유튜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또 반갑고 좋은 택배 선물 언박싱과 그 안에 들어있던 고구마 순 껍질 벗겨 고구마 순 나물을 저희들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해주셨던 그 비법으로 오늘 나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이런 거를 그러다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나물을 무쳐 먹는데요.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 어머, 여기 보이시죠? 사과 대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저 한 바가지 다 헤쳐 먹었습니다. 고구마 순을 얼마나 오랜 시간 벗기고 또 한 3시간, 4시간을 벗긴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다 벗긴 다음에 소금 밑에다가 좀 뿌리고 물하고 고구마 순하고 같이 뚜껑 닫고 삶는데요. 그 삶는 방법이 너무 안 삼겨져도 이렇게 질기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삶아버려도 그 아삭한 식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뚜껑 닫고 하다가 중간쯤 이렇게 열어보고 뒤적뒤적 하면서 딱 하나를 꺼냈을 때 하나를 이렇게 씹어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잘랐을 때 톡톡 끊어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씹어보고 딱 이렇게 아삭하면서 그냥 한 번에 톡 끊겼을 때 이제 불을 끄고 찬물로 헹궈주는 그런 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분 삶아요, 뭐 몇 분 데쳐요 이런 건 없어요. 옛날 엄마들이 다 손맛이었지 어떻게 뭐 몇 분을 삶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손맛, 엄마의 손맛 그대로 했던 거죠. 그죠? 이렇게 삶은 고구마 순을 이제 이렇게 검정 물이 많이 빠져나와요. 고구마 순을 삶으면. 그렇기 때문에 깔 때도 있잖아요. 절대 맨손으로 까지 마세요. 손톱이 시커매집니다. 그게 빨리 벗겨지지도 않아요. 항상 장갑 끼고 까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뜨거운 물에 삶은 물에 이걸 넣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할 거냐인데 저는 처음부터 같이 하고 뚜껑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제 내가 좋아할 식감으로 익었을 때 건져서 바로 이제 찬물로 직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약간 물렀던 게 다시 아삭아삭해지는 그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뭐 아주 그냥 난리 막 엄청 가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안 보여. 빨리 보이게 해줘. 그리고 나서 찬물로 직행. 그러면 아삭아삭한 고구마 순을 이제 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침이 보입니다. 침이 보여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에 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이제 흐르는 물에 계속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한 번에 톡 끊어지잖아요. 저 정도면 아삭아삭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쿠리에 건져갖고 물을 빼놓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잘 삶아져서 저는 저도 기분이 좋군요. 아이고, 바빠, 마음이 바빠. 한 손은 카메라 들고, 한 손은 씻고, 참, 혼자 할래니까 아직도 이렇게 재래식 방법 많이 건져놨습니다. 이제 잘 삶아진 고구마 순에 양념을 만들어 보실게요. 양념은 뭐가 들어가야 하나,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이제 이것이 엄마가 가르쳐 준 그 맛인데요. 우리가 지금 막 많이 볶아서 먹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예전에 그냥 무쳐줬어요. 무쳐 먹는데 그 맛이 저는 훨씬 좋고 지금도 그 방법을 선호하고 있답니다. 이제 보세요. 양념합니다. 통깨, 간은 마늘,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후추, 홍고추, 쇼키쇼키. 이렇게 넣으면은요, 양념이 맛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식초를 좀 붓고요. 또 올리고당도 붓고요. 이러면 새콤달콤한 전라도시 고구마순 양념이 완성됩니다. 이 완성된 양념 가지고 이제 고구마순을 버물버물 하면은요, 얼마나 맛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온갖 양념을 다 넣고 이렇게 버물렸습니다. 양념에 국물이 없는 것 같아도 고구마선을 건져 놓으면은요, 삶아서 이렇게 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물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버물버물 하면 됩니다. 이게 아 친구요. 이러면 새콤하고 된장 향기 약간 있으면서 우리 어릴 적 전라도에서 많이 먹었던 엄마들이 해준 그런 반찬입니다. 여기에 청양을 맵게 먹고 싶으면 청양을 넣어도 되시고요. 저희는 매운 거를 좀 싫어해서 그냥 홍고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빨갛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은 거는 냉동에 얼려놨다가 다시 해서 먹어도 되니까 요즘 고구마순 보이면 무조건 데려와 집에서 깎아서 삶아서 얼려놓으세요. 감사합니다.